과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레시피가 있고요. 문화는 주찬, 박해 통고, 주치방문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산민상이고요.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하얀 술개미가 뜨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백화춘 박해통고 문화의 초자미상이고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이 술개미가 술이 아닌 개미가 아닙니다. 찹쌀입니다. 흰 술개미 비율도 술개미고 흰 찹쌀이 뜨면 최상의 술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혜 있죠. 식혜. 식혜 쌀알이 올라오는 것처럼 술개미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백화점 세 번째 주식방문 미상 1847년 1907년 원문 고문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술을 독하게 하려면 물은 5번만 넣는다. 익은 후에 물을 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에 나와 있고요.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다른 말로 화사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본초 강목에 원문에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모든 중풍, 심한 마비 증세를 늦추고 갑작스러운 경련 통증이나 악성 종기 부스럼을 치료한다. 백화사욕 1조, 막대 모양 썰기를 주머니에 넣어 누룩과 함께 항아리 윗바닥에 놓고 찹쌀밥을 덮어서 20일이 지나면 술을 떠내어 마신다. 본초 강목에 나와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백화사욕 1조를 주머니에 넣어 누룩과 함께 항아리 밑에 넣는다. 2. 그 위에 찹쌀밥을 넣는다. 3. 21일이 지나면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뱀 장어주, 식료 찬요, 전순이 1460년. 말리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 몸이 허약하고 피로하여 뼛속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몸이 야인 것을 치료하려면 뱀 장어 두 근을 새끼 크기로 잘게 잘라 냄비에 넣고 술 세 잔을 넣어 같이 삶는다. 소금과 식초를 넣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뱀장어 두 근을 잘게 자른다. 2. 뱀장어를 냄비에 넣고
술세 잔을 같이 넣어 삶는다. 소금과 식초를 넣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꿀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일주라고도 하고요. 번역문입니다. 풍진과 풍선을 싫어한다. 3일 벌꿀 한근 찹쌀 한대 찹쌀밥 한대 누룩 5냥 끓인물 5대를 함께 병에 넣고 7일간 밀봉하여 두면 술이 완성된다. 보통 꿀을 술에 넣어 대체하여도 좋다. 참금방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벌꿀 1근, 찹쌀밥 1대, 노루 5냥을 끓인 물 5대와 함께 병에 넣고 밀봉한다. 7일이 지나면 술이 완성된다. 벌꿀 대신 꿀을 술에 넣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 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관 전서 이덕무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에 법주에 대한 주를 하사하니 기색이 쏟아진 해에서 법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없습니다. 고려 도경 서금 18세기 법주에 대한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도 법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없습니다. 고려에는 찹쌀은 없고 맵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독해 쉽게 취하고 속이 깬다. 왕이 마시는 것을 양원이라고 하는데 좌고의 맑은 법주이다. 거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와준에 담아서 황견으로 봉해둔다. 대체로 고려인들은 술을 좋아하지만 좋은 술은 얻기가 어렵다. 서민의 집에서 마시는 것은 맛은 싱겁고 빛깔은 진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시고 다들 맛있게 여긴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 도경이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5세기에서 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법주에는 누룩뼈를 넣는데 상 혹은 김척과 대 혹은 마변자가 그 때문에 풍향해서 선양을 하는데 사복시 재원인 엄용이 멧돼지에게 살해되었다. 명령을 내리어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고 지금부터는 노루뼈를 넣어서 담는 술은 만들지 말라 하고 어명에게는 쌀과 콩 아울러 5석 총 50권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갱미 법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조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민요술 두 번째, 가사역 1500년대, 7월 7일에 만든 법주, 7월 7일 작법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그래서 쌀 한 섬으로 술 세 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대나무 가지가 필요합니다.